들어오게 돼서 어때요? 저는 아직 대학 가는 거리가 멀어서 느껴보고 싶어요. 저 자리에 대학 자리에 앉아보고 싶어요. 나도. 대학교 입학식 때는 되게 뭔가 입학식 날은 되게 무섭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뭔가 설레기도 하고 학기가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뭔가 그러면은 좀 전에 얼마 전에 졸업하지 않았어요? 맞아요. 이번 학기 이번에 졸업했어요? 네. 했는데 네. 축하해요. 아 감사합니다. 뭔가 그 때가 생각나기도 하면서 되게 언니 그리고 점수 오차에서 계속 졸업 못했었잖아요. 네 맞아요. 여러분들 초점이에요. 열심히 해야 돼요. 열심히 열심히 해야 돼요. 학점 관리 잘하세요. 학점 관리 꼭 잘하고 필수 교양 꼭 들으시고. 언니 뭐가 부족했죠? 저는 그냥 학점. 학점 관리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. 아니에요. 모모랜드 졸업하기 위해선 그래도 모모랜드 열심히 했잖아요. 맞아요. 제가 모모랜드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좋다고 봤네요. 아, 네, 그래도 진짜 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그 김에 그럼 모모랜드 노래도 조금 한번 더 듣고 맞아, 듣고 노래방이라든지 또 이런 데 가가지고 저희 오늘 입학식이라서 처음 보고 정말 친해지는 단계거든요. 그쵸. 학원들 처음 만나고 그럼 오늘 끝나고 가서 노래방 가서 뿜뿜을 한번 다 같이 하는 게 어떨까. 좋나요? 여러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? 저기 여기 밑에는 감이 1도 나요? 1도 반응이 없어요. 안 좋아요. 최고? 와! 이게 근데 먼저 가서 하면 어색하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뿜뿜 연습하고 이따 가서 노래방에서 하는 걸로 네. 합시다. 그리고 사실 호사 예전이라 해서 사실 조금 더 긴장하고 왔어요. 왠지 아시죠? 아실 거라 믿어요. 그러니까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여러분.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이제 시작한 학교생활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